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김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입장하고 뭐 단일 길이 드느냐 한반도 길이 그렇죠. 드느냐 이 문제죠. 네. 이게 근데 이게 남북 간에 협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내부의 논란이 내부 뜨거워요. 그렇죠. 예. 네. 오늘 통일부 지금 오늘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통일부가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응원단이 얼마나 오고 230여 명 아까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삼지연 그 악단 한 140명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예. 등등의 브리핑을 했는데 예.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브리핑이 없었어요. 아하. 일단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단일팀이고 공동입장이고 한반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도종환 장관, 이낙연 총리 등이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여기에 힘을 싣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도 오늘 진천 선수촌 갔다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팀 훈련 참관하고 선수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공동 입장하거나 단일 팀을 만든다면은 북한이 단순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훨씬 좋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 단일 팀을 만든다고 전력이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는데 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 그러나 예. 하나의 팀을 만들어 경기하는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되고 국민과 세계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정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 정도 말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은 일단 북한이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거죠. 예. 예. 그런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 너무 촉박해요 일단. 네.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다 1991년인데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탁구 현정화 2분위 복식조 당시 세계 최강 중국팀 꺾고. 맞아요. 영화로도 이 스토리는 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준비 기간도 길었고 이 선수단 구성을 두고도 남북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좀 지리한 밀고 당기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여론의 호응이 높았는데 지금 올림픽은 코앞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아이스하키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정말로 중요한 팀 스포츠라는 거죠. 예, 예.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 감독이 외국분인데 예. 좀 뭐 발언이 자유롭겠죠. 좀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단일팀만 만들겠다는 얘기가 충격이었다. 그렇죠. 이틀 전에 들었다. 전력에 좀 예. 문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낙연 총리 발언 중에 뭐 어차피 비인기 종목 메달권 바뀌고 여자 북한 선수들이 합류하면 경기력도 향상되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정치권 야당도 반발이 거세게 한데 이건 사실은 뒤늦게 편등한 것에 가깝고 젊은 층 위주로 먼저 반발이 거셌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손당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한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음흠. 그리고 또 이제 본질적인 게 지금 이제 91년의 일이었고 그 뒤에 뭐 북한 응원단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10여 년 전하고 지금의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대중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것 네. 같아요. 3대 세습, 핵 개발 이런 부정적 요인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동 입장, 단일 팀 성사의 상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실무적 협상보다 우리 내부의 이제 여론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선 거고요. 예. 여론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단일 팀 구성 문제라면 예. 해당 팀
팀의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것 없이 이렇게 네. 발표한 건 정말 좀 문제였지 않았나. 네. 이건 꼭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좀 원만한 결론이 내려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